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학평 잘 보셨습니까? 6월 학평을 지금 잘 봤다라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동안 마치 수능을 잘 본 듯이, 수능에서 100점이 나온 듯이 이미 입시가 끝난 것처럼 목에 힘을 딱 주고 다닐 거고, 못 본 사람들은 꼭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고개를 딱 숙이고 여름방학 내내 그 감정에 휩싸여서 괴로워할 텐데, 일단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평의 결과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 그 감정을 털어버리는 거, 잘 봤든 못 봤든 30번 짜증났던 그 감정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인데, 일단 여기서 딱 그것을 털고 가기를 원해요, 선생님은. 6평을 정확히 분석해서 여기서 다시 후반전으로 내가 지켜가야 할 전략과 버려야 할 전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 A형, B형 통틀어 6평의 의미 첫 번째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입니다. 6평 하면 대부분 마음속에 짜증나는 30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쉬웠다라는 감정이 들어있는데, 6평 시험은 감히 쉬웠다, 어려웠다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 6평이라는 건 출제위원들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략을 보여준 거거든요. 어떤 개념을 출제할지, 그 개념을 어떤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전달할지, 그 첫 번째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그 안에 숨어있는, 그것이 변형되고 통합되어서 수능으로 연결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능의 씨앗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쉬웠다, 난 맞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안 봐도 돼 라는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 속에서 아주 쉬운 문제에서도 어떤 개념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4점짜리로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제로 변신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놓았으니, 여러분들이 맞은 문제도 반드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수능의 씨앗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6평, 9평 수능에 6평에서 가장 중요했던 수능의 씨앗을 숨겨놨던 문제는 그대로 9평 수능까지 똑같이 이어져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 6평에도 평가원 시험은 평가원 시험이다 할 만한 개념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 6평에서의 도드라지게 보이는 특징이 바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A형 학생들의 21번이나 B형 학생들의 30번 문제는 실제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풀이는 언제나 많이 풀던 거, 항상 내가 해결하던 극한이나 그래프에 관련된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싸고 있는 포장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포장지를 벗겨내는 능력이 뭐냐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능력입니다. 그 포장지가 이번에 어땠었냐면요, 지금까지 그냥 제시해주던 조건을 일반항 N이라고 하는 수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항의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써주는 대신에 하나의 일반항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대표적으로 주면서 그것을 스스로 여러 개의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보고 당황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지? 이 조건에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로 연결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동안 수능이 아주 오랫동안 나와 있었고 수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념을 내는 건 똑같지만 그것을 포장하는, 싸고 있는 포장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걸 잘 벗겨내고 내가 아는 개념을 적용시키려면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잘 유념해서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최상위권의 체감 난이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번 6평이 분명히 쉬웠거든요.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은 그 정도 쉬웠다라는 체감의 느낌과는 다르게 여전히 1등급 컷은 92점이에요. A형, B형 모두.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무리 수능이 쉬워져도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두 문제, 세 문제는 언제나 나온다. 최상위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는 그 이하에 있는 문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두 문제, 세 문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건 수능이 쉽든
어렵던 변하지 않는 최상위를 골라내기 위한 두세 문제 여전히 나올 거기 때문에 최상위 학생들에게는 체감 난이도가 수능 자체가 쉬워지든 어려워지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주제고요. 네 번째는 수능이 약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경고다. 지난 10년 동안 6평의 등급 컷과 수능의 등급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등급 컷이 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 3등급 컷이 이번에는 73점이었는데 수능에는 68점이다 라고 5점 이상 등급 컷이 차이 나기 시작하면 두 시험은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수능과 6평의 난이도를 비교해보면요. 10년 중에 무려 8년이나 6평과 수능은 그 난이도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심하게는 11점, 17점, 24점까지도 등급 컷에 결정되는 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6평이 확 와닿을 정도로 쉬웠다. 그 말은 수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그 두 문제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2, 3, 4등급 학생들 이번 6평에서 2, 3, 4등급의 등급 컷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모여 있는데 그것을 벌려놔야지만 변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2, 3, 4등급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수능은 어려워질 거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쉬웠으니까라는 가벼운 마인드 버리고 6평에 대한 감정은 싹 벗어내고 여름방학 때 모든 단원에서 최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자세로 개념도 깊이 있게 문제도 가장 고난도 문제까지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 공부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우린 누구나 수능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얻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문제풀이. 개념을 이해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를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 방법을 공부해야 되고 수많은 문제를 풀므로써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 저절로 다시 한번 암기가 되게 하는 이 네 가지 이해와 적용, 암기와 연습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변하지 않는 수학의 공부법이라는 겁니다. 수능 수학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딱 세 가지거든요. 본질적 개념, 개념적 접근법, 그리고 수학적 언어의 이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수능 수학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출제 의도입니다. 행동 강령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배워라.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풀어라. 자, 풀어라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 공략, 두 번째 감각 유지, 세 번째 하루 70문제. 자, 마지막이 바로 세모를 없애라입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모가 뭔 줄 알죠? 예, 틀렸어. 그런데 해설지 봤더니 아 해설지 안 보고 다시 풀었더니 맞았어. 그러면 과감하게 세모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죠. 근데 그렇게 세모를 치는 습관은요. 문제 풀 때 집중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세모를 치다 보면요. 수능 날도 세모 쳐요. 틀리고 나와서 다시 풀어보니까 아 맞았어 세모. 어디 가서 위로를 받죠 수능 날에 세모 치면.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2만 문제를 풀면요. 70문제씩 2만 문제를 풀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 그대로 수능 날 30문제를 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수능 날만 집중해서 풀 수 없어요. 그날만 간절해질 수 없어요. 문제를 보는 태도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때우기 식으로 풀려선 절대 안 된다. 결국 세모만 수두룩백백해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한순간 다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 가지 선생님이 준비한 행동 강령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내려가고 싶은 얘기는 수험생활은요. 사실은 수험생활은 극기입니다. 극기. 수험생활이 뭐야 그러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자기 모든 걸 뭐 걸고 공부 문제 푸는 거 모든 걸 다 떠나서요. 수험생활은 그냥 극기예요. 하시다 보면요. 70문제씩 한번 풀어보세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쟤보단 내가 많이 풀었잖아 라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마지막에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아주 어려운 기백문제 풀다 보면요. 이것까지 몰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 와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을 끓이는 건요. 마지막 1도예요. 그 순간을 넘어서야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진감래란 말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그게 뭐예요? 고통이 다 해야 지가 죽을 것 같았는데 눈 뜨니까 안 죽고 살아있네? 그런 순간에 단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진감래 하시고 극기 하셔서
후반전에 완벽한 역전승 하십시오. 30% 역전승 가능하답니다. 야구에서도요.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